요즘 복순 할머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에 부쳐 보인다. 너무 멋있었어요. 잘 들으셨어요? 미경 씨보다 훨씬 더 뜨거운 환영을 받는 복순 할머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왜 자꾸 자 자꾸 애들이 들려 사양하는 사람도 다 있고. 아니 가을 패션으로 미경이가 네. 또 이렇게 해줬죠. 가을 패션으로 딱 해놓으시고 모자까지. 보통이 물러무시잖아. 어머니. 근데 이렇게 하잖아 또 맨날. 찬영과 칭찬 속에 복순 할머니의 기분도 최고다. 지금은 딸의 경기를 지켜보며 벤치 신세지만 복순 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부터 탁구를 즐겼었다. 수십 년을 즐겼던 취미 생활이니 딸보다 나으면 낫지 결코 못하진 않았던 실력. 둘이 같이 한번 치봅시다. 둘이 같이 쳐야지. 둘이 같이 쳐고 그다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갈게. 또 봐. 아니, 그러면은 형에게 막 빼다가 친다. 쳐야 돼. 서다는 뭐 서도 뭐 하는 할 말이야. 천천히 쳐야 돼. 실력이 더 줄었어. 천천히 쳐야 돼. 실력이 줄었어. 어. 막 저 때는 보면 막 몸이 빠르고 웃긴다 내가. 주변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탁구대 앞으로 나온 복순 할머니. 지금도 옛 실력이 나올까? 참 옛날 일이다 참말로. 싫어. 아이고 아이고 가만 있어봐. 안정맞아요. 조그만한 게 하도 있어. 안정맞아. 어. KBS